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듀라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되게 그 재밌는 그 웹툰이죠? 그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이거 진짜 명작인데. 펜코 있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유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하. 유하. 유주의 하스스톤 13일차 도전기. 누나 저 왔어요. 응, 우동왕 왔어? 방송한 지 꽤 됐어. 나는 사람이 많은 방보다 이런 사람 없는 조용한 방이 좋다. 누나, 카드팩 선물해 드릴까요? 필자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어머, 우동왕님이 카드팩 선물해 준대요. 우와, 고마워 우동아. 사람이 없는 방, 그러니까 학고방에서는 스트리머와 직접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 좋다. 유주 누나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홍보도 해주었다. 이제 아프리카로 따지면 이제 인방길쯤 되겠죠? 유주 방송 보는 새끼들 있냐? 열로 꿀잼이잖아. 진짜 꿀잼임. 응, 네 엄마랑 봐. 역경결로 꺼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잘 됐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출석 체크를 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우동아 안녕. 누나 좋았어요. 우동왕님이 1,000원을 후원했어요. 제일 먼저 구독도 했다. 내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와 고마워 우동아. 감동 100이야 진짜. 누나. 아니 카드가 왜 안 돼? 방금 쓰고 왔는데. 다른 카드 없으세요?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샤워를 하고 트위치를 들었다. 팔로우 중인 채널. 어? 유주님이 호스팅 중입니다. 라큐 합동방송 게스트 유주님 807다리. 합동방송? 나한텐 한단 말 없었는데. 누나 좋았어요. 사람이 많은 탓인지 내 채팅은 안중에도 없다. 내 채팅은 읽어줘야지. 난 특별하잖아. 그 후로 몇 번간 채팅을 쳤지만 읽어주지 않았다. 이런 건 일시적인 것일 거다. 내일이면 다시 학구방으로 돌아오겠지. 합동방송으로 홍보가 됐는지 유주 누나 방송은 사람이 많아졌다. 우와 정말요? 대박이에요. 헤헤헤. 내 채팅을 읽어주지 않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 채팅에 대한 내 닉네임에 대한 언급은 없어졌다. 시발 새끼들이 원래부터 보지도 않았으면서 존나 시끄럽네. 나는 처음부터 봤는데. 나는 홍보까지 했는데. 도네이션도 했는데. 구독도 했는데. 학고일 때부터 봤는데. 나는 특별한데. 이 새끼들은 볼 거 없어서 보는 거면서 짜증나게 채팅창만 더럽힌다. 뭐가 재밌다고 쳐웃는 거야. 존나 재미없는데. 안 되겠다. 유주는 갤러리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었다. 사람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안 되겠다. VPN을 돌려야지. IP를 바꿔가며 게시판에 부정적인 게시글을 잔뜩 썼다. 나만 노잼이냐?
유주 얘기 그만 좀 해라 개노잼. 유주방 왜 보냐? 버팔로 새끼들 개지랄 떠내 유주 키워드 차단해놓음. 개념글도 띄워서 댓글도 써가서 어렵지 않게 여론을 조성했다. 이후에는 여러 개 가계정을 만들어 채팅창을 선동했다. 미리 채팅을 쳐두고 거의 동시에 엔터를 누르면 손쉽게 선동이 가능했다. 유주 누나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다. 거기서 난 쐐기꼴을 넣었다. 누나, 혹시 갯마겔 가봤어요? 누나에게 써져있던데. 꾸준히 쓰고 반복하며 유주인가 저딴 컨텐츠는 우가우가 가스나이라 미친년. 유주 얘기 그만 좀 해라 개노잼. 방송 분위기를 선동시켰다. 유튜브 컨텐츠를 하게 만들고 적당히 야한 동영상을 던져주었다. 남성이 봉을 매달고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이었다. 그리고 난 유주를 신고했다. 해당 스트리머가 선정적인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포르노 동영상으로 추정됩니다. 조속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헤? 몇 번 신고를 하니 운영자가 와서 정지를 시켰다. 투게더에 올라온 유주 누나 글이다. 방송 쉴까봐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걸까요? 방송도 정치 당하고 할 기분도 안 들고 잘 모르겠어요. 게시판도 봤는데 제 얘기가 많더라고요. 당분간 휴식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유주의 멘탈은 무너져 내렸다. 자기 개인 게시판을 더 이상 방송이 어렵다는 글을 썼다. 디를 충분히 넣었으니 힐을 줄 때다. 저 우동왕이에요 누나. 용기 내서 글 올려요. 방송 보고 참 용기도 많이 얻었는데 쉬시더라도 방송 더 해주면 안 돼요? 누나 방송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누나 방송은 정말 재밌고 센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정지를 당했고 며칠 후 유주가 다시 돌아올 때쯤 시청자는 19명이었다. 우동아 진짜 고마워. 울면서 나에게 감동이라고 말했다.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동이가 게시판에 글을 써줬어요 여러분. 차라리 잘됐다. 이로써 유주 누나와 나는 더 긴밀한 관계가 됐다. 일시적으로 늘었던 거품들은 빠졌다. 누나 힘내요. 열심히 하면 대기업이 될 거예요. 우리는 전처럼 대화를 나눌 것이다. 혹시 몰라 방송부는 차분히 차곡히 저장해두고 있었다. 방통이 신고용이다.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에게. 진짜 감동 싫어요. 이런 애들 있다니까. 그래서 과몰입한 그 이거랑 연기랑 뭔 상관이야 이 씨발년아 이 개새끼야. 뒤질래?